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참 착하다. 나는 부부 없이도 살아. 내 마음은 뭐 그런 대로 예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아니 겸손 떨지 마시고 그냥 듣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듣는 얘기 주변 사람들. 아, 저 사람 참 착해. 참 마음씨 착해. 예뻐. 좋아. 그럼 말 듣고 사세요? 다 듣고 사시는데 겸손하셔서. 그죠? 예,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데 예수님 여러분 닮아가십니까? 김세윤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중, 성도들의 신앙 중에서 제일 안 되고 있는 분이 성화되는 부분이다. 예, 성화되어 가는 것이 제일 안 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믿기는 믿는데,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욕먹고, 성도들이 욕먹고,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 걱정하고, 성도들 걱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제일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만 그러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저도. 예. 제가 기도원 사역을 전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워낙 못된 사람이라, 좀 더 주님을 닮고 싶어서, 그래도 기도원 사역을 합니다. 좀 더 기도하고 싶어서, 그래도 변화되고 싶어서 기도원 사역을 하는데, 기도원 사역을 하면 제일 수지 맞는 사람은 저 자신인 것 같아요. 예, 늘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부족하지만 몸부림을 치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일 예뻐 보여야 될 것이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꼭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 다 잃어버려도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예쁘게 가꿔야 된다. 아멘. 이것만, 이 제목만 기억해도 여러분들 오늘 수지 맞은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보시는 것이 마음이에요. 아멘.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좀 안타까운 것을 하나 얘기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마음을 보지 않고 외적인 요소들을 많이 봐요. 저 우리 기도원에 오는 그 신문, 기독교 신문들을 쭉 보면 거기에 담임 목사님을 청빙한다 혹은 부모 부교육자를 청빙한다는 광고가 많이 와요. 저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봅니다. 제가 가려고 보는 건 아니고 과연 이 교회를 그 목사님들을 초빙할 때에 어떤 분을 초빙하는가 하는 부분을 보기 위해서 그 광고를 의도적으로 봐요. 그런데 그 광고의 내용 가운데 대부분의 내용들은 다 대학교 졸업하고 또 학위증 가지고 있고 좀 더 괜찮은 교회들은 유학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봐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딱 그런 광고를 두 번 본 적이 있어요. 어떤 광고냐면 우리 교회 오시면 우리 교회 오셔서 하루에 3시간씩 말씀 보고 기도하실 분. 그런 광고를 저는 두 번 봤어요. 두 번. 두 번. 그래서 아, 이 교회 내가 지원 한번 해볼까? 그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예, 물론 지원하지도 않지만 그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왜냐면 여러분 이 목회라고 하는 거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곳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영적인 곳이, 육적인 곳이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영적인 실력이 필요할까요? 육적인 실력이 필요할까요? 영적인 실력. 이걸 영력이라 보통 얘기 많이 하죠. 영적인 실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교회들이 이런 영적인 실력 있는 사람들은 별로 안 찾고
육적인 이 육적인 실력 있는 사람들을 많이 찾아요. 그 어디 대학교 나왔느냐, 뭐 학위는 소지하고 있느냐, 혹은 뭐 유학을 다녀왔느냐. 웬만한 큰 교회들은 특별히 이걸 많이 찾아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사실 솔직히 들어요. 아멘. 교회가 진짜 찾아야 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보고 있느냐. 아멘. 네, 그리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느냐. 아멘. 얼마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충성하고 있느냐. 아멘. 이것이 주님 앞에 합당한 거 아니겠어요. 아멘. 외적인 요소들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실력이 없고 마음이 예쁘지 않으면 주님은 쓰지 않아요. 아멘. 사울이 버림을 받죠. 사울 왕이.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 자녀들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면접을 보여요. 네, 면접을 봅니다. 처음에 이제 그 엘리압이 지나가고 아비나답이 지나가고 또 이렇게 누굽니까 삼마가 지나가죠. 그때 첫 번째 아들인 엘리압이 지나갈 때에 사무엘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야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집에 보낸 이유가 있구나. 아멘. 이 친구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려고 했구나 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무슨 아멘 묻지도 아니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리죠. 아멘. 아니다 이 사람 아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아멘. 나는 마음을 본다. 아멘. 라고 말씀하세요. 일곱의 아들이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때 사무엘이 일곱 아들 말고 다른 아들이 또 있느냐? 예, 막내 아들이 있는데 사실 별 볼 일 없어요. 그냥 양이나 치고 들판에서 자라는 그런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그를 빨리 불러와라. 그가 오기 전에는 내가 밥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때 급하게 다윗을 불러오지요. 하나님 앞에 그가 기름을 부음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같이 합시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든 사람. 그런 엘리압도 아니었어요. 큰아들 엘리압도 아니었어요. 아비나답도 아니었습니다. 그 일곱 아들이 아니었어요. 말제도 아들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하는 말씀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할렐루야.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다움이라고 할 때에 혹은 인간다움이라고 할 때에 외모를 보고 야 저 사람 사람다워 인간다워 그런 얘기합니까? 아니면 씀씀이 마음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마음을 보고 그런 얘기하죠? 어느 누가 그렇게 노래를 했죠? 얼굴이 이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이쁘다고 이뻐야 여자냐? 누가 그런 노래 했죠? 네. 네. 여러분 그 말 맞아요? 아멘. 아, 여러분들이 나니까 많지. 세상에서는 안 맞아요. 얼굴이 이뻐야 여자예요. 일단은. 세상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외모 지상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성형외과들이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있는지 몰라요. 저 사람 좀 괜찮아. 자세히 보면 다 뜯어붙였어. 조금 이뻐. 그럼 다 뜯어붙였어. 네. 저도 뜯어붙인 데가 한 군데 있어요. 이 눈썹. 제가 눈썹이 없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얘가 하얗게 나와가지고 집사람이 아유 앞에 쓰는 우리 목사가 늘 이렇게 얼굴이 그렇게 생겨가지고 되겠어 하면서 미용실에 데리고 가더니 미용실에서 무허가로 하는 이 무슨 선분신 여기다 했어요. 눈물 찌끔찌끔 흘려가면서 받았는데 하고 나는 게 별로 안 좋아. 2차로 또 했는데 전문가가 안다고 해서 이 눈썹을 문신을 좀 했습니다. 눈썹이 원래 없어서. 근데 저뿐만 아니고 제가 없다 보니까 우리 애들도 없어요. 애들도 없어가지고 애들도 눈썹을 또 눈썹 문신을 또 다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봐줄만 해. 눈썹 보입니까? 제 눈썹? 네, 다 그린 거예요. 그린 거. 네, 그린 거.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요. 그래서 큰 기업들은 뭐 이게 그 뭡니까 그 이 얼굴 관상 보는 사람들 데려다가 면접도 하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청년들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그냥 그 뭐 문신도 하고 뭐 아무튼 눈썹도 하고 코도 세우고 뭐 그냥 광대뼈도 깎고 그래서 잘 보이려고 이게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네, 노력을 하는데 예, 세상 사람들 앞에는 외모만 잘 보여도 출세하고 성공해요. 예, 외모만 잘 나가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은 외모보다도 뭘 좋아해요? 마음을 좋아해요. 중심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될 것은 외모가 아니고 외적인 스펙들, 이게 아니고 우리 영적인 스펙을 쌓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 사랑, 섬김, 겸손, 온유, 이게 다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주님이 예뻐하시고 거기 합당한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도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아멘.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으면 금방 잃어버려요. 잃어버려요. 나가면서 잃어버려요. 오늘 말씀 뭐였지? 제목이 뭐였지? 내용이 뭐였지? 하나도 생각 안 나. 그리고 생각나는 거 딱 한 가지가 있어. 예, 웃었던 예화만 생각나. 말씀은 생각 안 나고. 예, 이건 아니죠. 예, 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마음이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뻐하시는 거예요. 대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랬거든요. 1장 6절에 보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어디 교회가? 대살로니가 교회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럼 마음이 예쁘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마음이 예쁘다는 거예요? 마음이 좋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대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드릴 만한 것이 또 있어요. 성도들이 말씀을 드릴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랬어요. 아멘. 누구의 말로 안 들어요? 사람의 말로 안 들어. 그리고 누구의 말로 들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요. 이 시간 부족하지만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대살로니가 교회가 칭찬을 들어요. 칭찬. 무슨 칭찬 듣냐? 이 교회는 사랑의 역사, 믿음의 사랑의 수고, 그리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다. 그리고 믿음이 각처에 소문난 교회다. 그렇게 소문이 난 교회가 바로 대살로니가 교회예요. 그 근본 바탕이 뭐냐?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되면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이죠. 자 여기에 말씀을 보면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밭의 상태가 네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네 가지로. 첫 번째 밭은 어떤 밭이에요? 길가와 같은 밭이에요. 15절의 말씀 보니까 길가에 말씀이 뿌려졌다. 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은 사실 4장 3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절부터 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여기 14절부터는 그 말씀을 해석을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해석을. 그러면 길가에 말씀이 뿌려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랬어요. 자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 길가의 특징이 뭐예요? 길가의 특징 단단한 거예요. 단단함. 왜? 길가에는 사람이 다녀요. 밟고 다니기 때문에 단단해. 근데 여러분 길가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뿌려져. 왜? 여러분 시골에도 여기도 이제 시골인데 농부가 씨를 뿌릴 때 하나하나 심는 것도 있지만 보통 그냥 다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럼 그 뿌려진 그 씨앗이 때로는 고랑에 떨어져. 고랑. 이 고랑이 길가예요. 길가. 고랑은 고랑 알죠? 네. 네. 고랑이 또 저도 시골 출신이거든요. 네. 농사도 지어봤어요. 뭐 물론 학생 때 나오긴 했지만
제가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아도요, 겨울만 되면 산에 나무 하나 갔고요. 겨울만 되면. 그리고 이제 방학 때만 되면 겨울 방학 때는 나무하러 다니고, 예. 여름 방학 되면 오이 농사, 담배 농사 아버지가 거를 지어서 또 논농사 놓치니까 쟁기질도 해보고, 예. 쟁기질도 해보고 그래도 많이 해봤어요 이것저것. 예. 그래서 시골은 잘 알만큼 압니다. 고랑이 떨어져 씨가, 그게 길가예요 길가. 근데 씨가 고랑이 떨어지면 땅이 단단하기 때문에 씨가 떨어지면 땅속에 묻혀야 되잖아요. 씨를 뿌리고 나서 그냥 놔두지 않죠. 어떻게 하죠? 덮어줘. 어떻게? 빗자루 쓸더라고 보니까. 네, 빗자루 쫙 쓸어가지고 흙이 덮어지도록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씨가 노출이 되면 어떻게 돼요? 뭐가 와요? 새가 와 다 쪼아먹어버려. 심어도 다 쪼아먹는데 안 심으면 얼마나 잘 쪼아먹겠어요. 저희도 우리 기도원이 산 밑에 있어요. 주변에 이 밭이 많아요. 농사 짓는 분들이 많아요. 농사 짓는 분이. 근데 보면 다 덮어져. 어제는 그 어떤 아저씨가 거기는 뭐 깨가 이만큼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에다가 칡덩굴을 갖다 전부 다 덮어주더라고. 넓지는 않지만 이 교회가 반절 정도 되는 땅인데 칡덩굴을 다 덮어주더라고. 안 말라도록, 땅이 안 마르도록 그렇게 아마 한 것 같아요. 하여튼 새들이 많이 와서 쪼아먹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새를 뭘로 우리 주님께서 해석을 하셨냐면 사탄이라고 해서 사탄. 그렇죠? 사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에 마음이 길가와 같이 단단한 마음이면 말씀을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마귀가 다 빼앗아 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마귀가 두 마리가 역사예요. 몇 마리가 역사예요? 제가 볼 때 두 마리가 역사예요. 한 마리는 이 귀 옆에 딱 죽치고 앉아가지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들려지기 전에 다 뺏어버려요. 그리고 또 한 마리의 마귀는 마음속에 심겨진 이 마음을 말씀을 하나씩 뺏어먹어. 그러면 남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마귀에게 즉시 빼앗기는 거예요. 네. 남는 것이 없어. 여러분 죄송하지만 말씀을 듣고 나갈 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면 다 빼앗긴 거예요. 빼앗긴 거. 그런 마음은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다. 예, 네, 이거 파헤쳐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예, 길가에 같은 마음이에요. 자, 두 번째 무슨 마음이에요? 무슨 밭? 16절에 보니까 돌밭이에요. 돌밭. 자, 거기에 말씀 보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미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들을 때는 즉시 아이고 은혜롭네 아이고 좋네 하면서 받아. 근데 그 뒤에 보니까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넘어진다 그랬어요. 예, 여름철이니까 장마철이 지나면 태풍이 지나가죠. 태풍이 지나가면 우리 그 산에 학산이라고 하는 산이거든요. 산에 올라가 보면 그 나무가 서 있는 그 모습이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네 가지로. 첫 번째 어떤 나무냐면 든든하게 서 있는 나무가 있어요. 꼿꼿하게 서 있는. 두 번째 나무는 쓰러진 나무가 있어. 뿌리가 뽑혀진 나무. 세 번째 나무는 반절쯤 넘어진 나무가 있어요. 네 번째는 꺾어진 나무가 있어요. 산에 가 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봤어요. 자세하게. 예. 근데 왜 넘어진 나무는 왜 넘어졌느냐? 뿌리가 깊지는 못해. 그 넘어진 나무는 키는 막 멀대같이 장대같이 커요. 소나무들이 이렇게 막 큰 키인데 넘어져 있어요. 넘어져 있는 나무를 보니까 그 뿌리 부분에 자갈이 많더라고. 제가 그걸 의도적으로 봤어요. 그런데 그래서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었어. 봐라. 자꾸 믿음 생활에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넘어지는 사람이 왜 그러느냐?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하다. 이 나무가 이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컸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바람 한 방에 넘어지는 이유는 뭐냐? 밑에 뿌리가 없다. 그리고 밑에 뭐가 뿌리가 없는 이유는 자갈이 많고 그리고 그 밑에는 바위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넘어져. 이런 나무가 있어요. 세 번째 무슨 나무가 있냐면 반쯤 넘어진 나무가 있어요. 반쯤. 반절만 넘어졌어. 왜 반절만 넘어졌을까요? 나무가 왜 반절만 넘어져?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반절만 넘어졌어. 왜 그랬을까? 다른 나무가 받쳐줬어요.
그래서 넘어지다가 중간에 받쳐져 있는 거예요. 받쳐져 있어. 그런데 이 넘어진 나무는 넘어지면서 완전히 넘어진 나무도 그렇고 반쯤 넘어진 나무도 그렇고 넘어지면서 다른 나무 가지들 다 꺾어놔 버려요. 그걸 죽여놔. 죽여놔. 시험 든 사람은 혹시 꼭 혼자 안 들더라고. 다른 사람 붙들고 넘어지죠. 예? 심지어는 나가가지고 교회 나가가지고도 뭐 이상한 소리 하고 막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잘 다니고 있는 사람 나오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꼭 그래. 사탄이 그렇게 혼자만 막 그렇게 시험 들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까지 시험 다 들게 만들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혼자 넘어지면 좋은데 주변에 있는 가지들 다 꺾어놓고 죽여놓고 그래요. 그런 나무들이 있어요. 이제 뿌리도 뿌리가 또 단단한 나무는 꺾어진 나무가 있어요. 또 끊어진 나무. 그 나무도 역시 끊어지면서 다른 나무도 꺾어놔요. 제가 나무를 보면서 그랬어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여튼 넘어진 나무는 뿌리가 깊지 못하다. 시험 자주 드는 사람들은 뿌리가 깊지 못하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에 이제 세 번째는 가시떨기죠. 가시떨기. 가시떨기는 가시떨기에 씨가 뿌려지니까 나기는 나요. 나기는 나. 그런데 어느 정도 자라다가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가시가 기운을 다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석을 하셨어요? 19절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 이것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한다. 마지막 20절에는 좋은 땅, 좋은 땅. 이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는 장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등경 위에 있는 등불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하면서 23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같이 한번 갑시다. 시작. 그를 끼 있는 자는 들으라. 누가 들으라? 그를 끼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밭은 네 가지의 밭은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이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 있고 굳은 사람, 강팍한 사람, 어떤 사람은 돌짝밭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가시밭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마음이 좋은 마음, 좋은 마음이라고 좋은 땅,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요? 좋은 땅. 길가나 가시밭이나 돌밭은 똑같은 밭이에요. 사실은 뭐가 똑같느냐?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유는 씨를 뿌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뿌리는 거예요. 그렇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뿌려.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면 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만 열매가 있느냐, 어떤 밭만 열매가 있느냐, 다 열매가 없지만 좋은 땅만 열매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요 우리가. 아멘. 근데 열매를 맺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좋은 마음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아멘.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 좋은 마음일까? 탄식하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 그렇습니다. 본문의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탄식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울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농사를 지을 때에 밭의 상태를 보면서 이해하기 쉽도록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내용을 찾아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 사역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말씀만 전하셨나요? 아니죠. 또 뭐 했어요? 기적도 일으키셨어요. 엄청난 기적,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말씀을 전하시면서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 불치병을 고치는 역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능력을 보았던 유대인들이 또 가깝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가 됐어요, 안 됐어요?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예수님의 설교를 두 번도 아니고 한 번만 들었어도 저는 거창한 사람이 되었을 거다. 제 스스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의 설교를 두 번이 아니고 한 번만 들었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위대한들 예수님의 설교에 비하겠어요? 네. 어느 누구가, 야, 목사님 말씀 깊이가 있어, 능력이 있어, 야, 말씀 끝내줘! 칭찬을 하고 자랑을 해도 예수님 설교에 비하겠느냐고요? 아, 네. 비할 수 없지요? 아, 네. 그러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셔가지고 아, 네. 엄청난 능력을 일으키시잖아요. 아, 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능력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도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은 자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변화된 자가 있느냐는 거예요. 없었어요. 없었어. 물론 한둘 있었어요. 니모데오,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 또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 그래서 대다수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무슨 흠이나 없을까 책잡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정말 은혜가 되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듣고도요 시험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그 차이가 뭐냐, 마음의 차이, 마음의 차이, 마음의 차이.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은혜도 받을 수도 있고 그 말씀을 듣고도 시험에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시험 잘 드는 마음이면 그건 안 좋은 마음이요. 예. 네. 말씀을 듣고도 시험 잘 듣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고? 안 좋은 마음이요. 길가와 같은 마음이거나 돌짝과 같은 마음이거나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시험 자꾸 들어 듣는 사람은 그 셋 중에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마음이 되어야 되고, 아멘. 좋은 마음이 되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아요. 아멘. 여러분, 은혜 받는 마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능력을 행하시면서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야, 좀 내 말 좀 들어. 내 말 좀 들어. 내 말 좀 믿어봐. 그리고 나를 좀 믿어. 내가 예수의, 내가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들을 구원하라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어.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좀 믿어봐. 그거 가지고 못 믿거든 난 내가 하는 것을 좀 보고 믿어. 그래도 안 믿었어요. 그래도. 왜 그랬을까? 왜 안 믿었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왜 안 받아들였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이거나 돌짝바 같은 마음이거나 가시밭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안 들은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착한 일 많이 하고, 또 남 많이 도와주고, 이런 사람들 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참 사람 좋아, 참 사람 착해.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는 그래도 주님 보실 때는 그게 착한 게 아니에요. 주님 보실 때는 뭐가 착한 사람이고 뭐가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면 마음이냐면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아, 네. 할렐루야. 네. 말씀을 잘 듣는 마음이 착한 사람이고 아, 네. 선한 사람이고 아, 네. 주님이 예뻐하는 사람이에요. 아, 네. 세상에 아무리 남을 많이 도와주고 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결코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이것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도 말씀을 안 들어요. 말씀을 전해도 안 들으니까 요한복음 3장 3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으면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받는 자가 없어.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어요. 왜? 길가와 같기 때문에. 마음.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의 마음이 이런 상태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렇죠? 유대인들 얼마나 열심히인지 몰라요. 하루에 기도 몇 번씩 해요? 하루에 기도 몇 번에 유대인들은? 세 번 하잖아요. 기도 시간 정해놓고. 세 번씩 하잖아요. 일주일에 금식,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두 번씩 금식하잖아요.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킵니까? 지난번에 우리 기도원에 예루살렘에서 14년 동안 선교하신 평신도 사역자가 왔었어요. 예, 그 목사님이 아니 평신도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선교사로서 14년을 사역을 했는데 지금도 그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지 몰라요. 한 번은 그랬대요. 한 번은 안식일 날 연락이 왔대요. 그들은 토요일이 안식이잖아요. 안식일 토요일에 연락이 왔대요. 유대교인. 자기들끼리 유대교인들의 마을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마을. 순수한 유대인들만 사는. 그리고 철저하게 지금도 유대교의 의식을 지키고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선교사님에게 연락이 왔대요. 하루는. 우리 집에 좀 빨리 와달라고. 그래서 갔대. 왜 갔을까? 뭘 그 사람이 뭘 요구했을까? 보일러 스위치 좀 내려달라고 하더래. 갔더니 보일러 스위치 좀 내려. 아니 당신이 내리면 되잖아. 근데 굳이 불러가지고 와가지고 이 스위치를 내려달라고 해. 왜 그럴까? 그들은 그것도 일이에요. 일. 일이에요. 보일러 스위치 하나 올리고 내리는 것도 일이에요. 지금도 그들은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안 누릅니다. 일이에요. 그래 층층마다 안식일은 자동적으로 쓰게 만들어요. 버스도 운행을 안 해요. 지금도 버스도 운행을 안 한대. 그 정도 철저하게 지금도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 그것도 모자라서 나름대로의 법을 또 만들잖아요. 그게 장로들의 유전이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겨보려고. 근데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것은 책망이에요. 회칠한 무덤. 바리새인들, 선관들, 장로들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외식하는 자와 같다고. 늘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잖아요. 왜?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마음 형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만 그럴까요? 유대인들만 마음이 길가바치고 유대인들의 마음만 그 돌짝바치고 가시바칠까요? 우리 마음은 안 그럴까요? 우리 마음도 사실 똑같아요. 우리 마음도. 제가 학교 다닐 때에 한 시간 이상 거리를 운전하고 다닌 적이 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총신대, 신학원, 대학원 다닐 때, 집에서 다니는데, 평택에도 그때는 있었거든요. 잠시 동안. 근데 혼자 차 운전하고 가면 뭐 하겠어요? 그냥 기도하고 찬송하고 혼자 부흥이 하면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정말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혼자 막 부흥이 하면서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막 고래 소리 지르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면 뭐 누가 뭐라고 해요? 그냥 마음껏 하고 가. 근데 하루도 그렇게 부흥을 하고 가는데 앞에 차가 트럭이 가는데 트럭에서 차단이 떨어지더니 내 유리를 딱 깨버렸어요. 앞에 유리. 그때가 97년도인가? 네, 8년도인가 그렇게 유리가 딱 깨졌어요. 그래서 금이 이제 쫙 가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한참 이제 은혜 받을 때잖아요. 부흥이 하고 가니까. 그래서 그냥 말지 뭐 딴 데 갔으면 쫓아갈 텐데 그냥 말지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나중에 날씨가 좀 추워지니까 금이 쫙 깨져버리더라고. 그리고 그거 갔는데 그때 7만 원인가 8만 원 들었어요. 97년도에 그 돈이면 크잖아요. 더군다나 신학생이. 예? 어머니한테 얹혀 살고 있는데. 예? 물론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조금 뭐 이게 하지만 나오긴 하지만 교회에서 나중에 후회가 되더라고. 아니, 쫓아갈 거야. 보상 받아낼 거야. 은혜를 받으면요. 기도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넓어져. 아, 네. 그죠? 네. 경험 안 해봤어요? 마음이 넓어져요.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래서 미운 사람도 용서하게 되어지고 아, 네. 쫓아갈 일도 안 쫓아가게 아, 되어져. 네. 그냥 무마시켜. 그냥 이거 내가 조금 손해보고 말지 뭐. 근데 은혜가 식어지니까 쫓아가고 싶은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이제 막 은혜가 식어지면 그동안 막 이 잘못했던 것들이 서운하고 원수 같은 놈들이 생각이 나면서 그냥 어떻게 막 한번 때려주고 싶고 이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은혜가 식어지면 시험거리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괜히 미우고 짜증나고. 네? 이제 습도가 좀 높아지면 괜히 짜증나잖아요. 옆에 누가 한번 딱 건드리면 그냥 발로 팍 쳐주고 싶잖아요. 네? 뭐가? 은혜가 식어지면. 같이 합시다. 은혜가 식어지면, 마음이 악하게 된다. 악하게 된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랬어요.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 네 마음을 좀 지켜라. 마음. 다른 거 지키려고 하지 말고, 명예 지키려고 하지 말고, 뭐 돈 지키려고 하지 말고, 건강도 중요하죠. 지키는 거 중요하죠. 다 지켜야 되겠지만 특별히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 마음이 타락되게 되어지고 마음이 악해지게 되면 다 멀어지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음으로부터 멀어질 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도.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오늘 마음은 본문의 말씀 보니까 사실은 이건 마음에 대한 설명이거든. 예수님. 너희들의 마음이 좋은 마음이 좀 되어라. 좋은 밭과 같은 그런 마음을 좀 가져라. 제발 제발 길가와 같은 마음 갖지 말고 돌짝밭 같은 마음 갖지 말고 가시밭과 같은 마음 갖지 말고 무슨 마음 가져라? 좋은 마음 좀 가져라. 근데 지금 좋은 마음 어떤 마음이냐? 내 말, 곧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마음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한국교회의 이 모습들이 저는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참 많거든요. 안타까운 게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요즘에는 잘 안 들어요. 잘 안 들어. 마음들이 너무나 강박한 것 같아. 길가와 같고 가시밭과 같고 돌밭과 같아. 그 말씀을 안 들어. 너나 잘하나, 너나 잘하나.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제가 우리 그 청년에게, 한 청년에게 한 가지 권면을 했어요. 그 청년이 예, 대학원 다니고 34살 먹었는데 기도를 참 많이 해. 늘 밤에 와서 기도도 하고 열심히 막 뜨겁게 기도해. 그래서, 그런데 이상하게 변화는 안 돼. 아니, 주일 오후 예배도 안 드리고, 수요예배도 안 드리고, 금요 기도에도 안 드려요. 그 친구는 혼자 그냥 조용히 이렇게 기도하는 뭐 그런 스타일이더라.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네.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잘 어울리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렇게 십자가를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아멘. 이게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요. 아멘.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 두루두루 할렐루야 끼리끼리도 이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서 교제도 잘하고 그러니까 밥도 같이 먹고 차도 같이 마시고 같이 어울리고 이거 잘해야 돼. 신앙생활 그래야 잘해요. 그러면 서로 권면도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독불장군처럼 혼자 그냥 혼자만 잘하려고 하지만 그래서 내가 얘기에 충고를 줬어요. 아니 형제 기도도 많이 하고 하는 건 좋은데 좀 이렇게 예배도 같이 참여도 하고 같이 좀 어울리기도 해. 하면서 몇 가지 권면을 줬더니 그 친구가 목사님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고요. 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제가 알아서 할 일이고요. 하면서 따지듯이 얘기를 해. 알았어. 네가 알아서 해. 상관 안 했어. 제 목회 지도를 안 받겠다는 얘기잖아. 제가 혼자 속으로 그랬어. 너는 하나님 내 양이 아니다. 물론 예수님의 양이죠. 그러나 하나님한테 하는 게 또 나에게 맡겨주신 양이기도 하잖아요. 좁은 의미에서. 아니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안 듣고 그러면 어떻게 돼? 나중에 나가더라. 내려졌어. 신앙생활 안 할 사람은 아니니까. 안 할 사람 같으면 제가 어떻게든 붙잡죠. 그 영혼이 구원 받아야 되니까. 할 사람 같아서 안 들으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해요. 말씀으로 권면해도 안 들으려고 해요.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내비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좋은 마음. 네? 잘 들으세요? 네. 목사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 그럼 주님이 발로 팍 차버린다고. 예? 네? 주님의 마음에 맞아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음이 예뻐야 해, 마음이. 아멘.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아멘. 들을 줄 아는 마음, 아멘. 말씀 들을 줄 아는 마음이 최고 예쁜 마음이라니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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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이 뭘로 자라요? 말씀. 믿음이 뭘로 자라? 말씀으로 자라죠.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아멘. 그렇죠? 아멘. 그런데 그 들음을 뭘로 들어요? 말씀.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아멘.
그렇죠? 마음으로 들어.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그 들은 말씀이 마음속에 심겨져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아까 대단한 카페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안 들으면 믿음이 안 들어가는 것이고 잘못되는 거예요. 잘못된 말 믿음들이 많아. 요즘에 믿음은 믿기는 믿는데 지금 이상한 믿음들이 너무나 많아. 속된 말로 2% 좀 부족한 믿음들이 많아. 열심히 하긴 하는데 좀 뭔가 이상해. 이빨 빠진 것 같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네. 좋은 마음이 아니요. 좋은 마음을 가져야 좋은 마음. 예. 네. 요즘에 사람들의 마음들이 자꾸 이상한 마음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한테 카톡이 하나가 왔어요. 잘 아는 분한테 카톡이 왔어. 무슨 카톡이? 사진이 이제 몇 가지 사진만. 거기에 근데 무슨 내용이고 무슨 사진이냐면 개가 죽었어. 개가. 개 좋아하시는 분들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시험 들지 말고. 너무하잖아. 너무하잖아. 요즘에 개 하는 것 같아. 그래. 한국 사회가 무슨 얘기냐면 개가 죽었어. 장례식을 치러주더라고. 관에 넣어가지고 사람하고 똑같이 해요. 꽃을 놓고 해가지고 수목장을 해주더라고. 근데 이 수목장도 그냥 아무 나무 밑에 하는 게 아니고 전문적으로 하는 수목장 같아요. 딱 사진을 딱 보니까. 그러면서 그 위에다가 뭐라고 써놨냐.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늘나무로. 제가 보여줄 수 있어. 내가 그 나중에 두고두고 써먹으려고 내가 저장해놔서 그 사진을 내가.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천국 갔대. 하늘나라 갔대. 근데 그분이 믿음이 아주 좋은 분입니다. 제가 그것을, 그 사진을 보면서 내가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되나. 난감하더라고. 진짜. 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걔 장례식 치르는데 3천만 원 들었대. 아니 저도 개 좋아해요. 우리도 개 두 마리나 있어요. 진돗개. 진돗개. 저는 큰 것만 풉니다. 저 개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3천만 원 주고 돈도 없지만 장례식 치러줄 마음도 없고 관 짜가지고 꽃과 함께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해줄 준비도 없어. 개는 개요. 시험 들지 마요. 개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 그런 분 없죠? 그 정도는 아니지. 지나치잖아요. 예? 지나치잖아요. 이건 목사님들이 좀 가르가 타줘야 돼요. 교회 말도 못해. 지금 사실은 설교 못해요. 왜 시험 들 사람이 너무나 많아. 개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저는 해요. 그냥. 기도원 원장이니까. 예? 들으려면 들여야지 뭐 어떻게. 고치려면 고칠 거 고쳐야 하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말세 나타난 현상 중에 사람들의 마음에 대한 얘기를 주겠다.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나중에 그 뒷부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뭐가 없다?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얘기해요. 마음들이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예배는 드려요. 십일조 생활도 하고 감사 생활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전도도 하고 형식은 있어. 뭐가 없어요? 능력이 안 나타나. 능력이 없다. 마음이 사실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이야기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시기 아름다운 마음으로 좀 가꿔라. 할렐루야. 좋은 마음으로 좀 가꿔라.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좋은 마음,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좋은 마음, 예수님과 같은 이 마음, 이게 우리의 소망인데 그런 마음이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 힘들어요.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받고 싶은 마음이 있죠? 아멘. 있죠? 아멘. 정말 좋은 마음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죠? 아멘. 근데 안 되죠? 아멘. 안 돼, 안 돼. 우리 힘으로 안 돼.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성령의 은혜가 필요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은혜가. 왜 예수께서 11장 19절 20절에 말씀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어떤 마음을 줘요? 한 마음을 주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뭐냐? 새 영을 주고. 아멘. 무슨 영? 새 영. 그게 성령님이에요. 아멘.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뒤에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아멘. 돌 같은 이 길가와 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아멘.
또 가시밭과 같은 마음, 돌짝밭과 같은 길가와 같은 다 마음을 제거하고 같이 합시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자,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율례를 지키게 하리니. 지키게 한다.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주신 성령님이 그 율례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을 가지는 거 내가 결단하고 마음 먹고 작심해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을 구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열릴 것이다. 아비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 다음 뭘까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성령을 주신다고 그래요. 성령을 구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저는 기도원을 시작하게 된 이 동기가 제가 살려고 시작을 했어요. 제가 살려고. 제가 목회를 그냥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개척 5년 만에 장로님, 권사님, 또 안수집사님 해서 10명을 임직식을 거창하게 했습니다. 많은 막 노위원들 모시고 하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 시험이 오더라. 그래서 시험이 와가지고 그냥 교회가 정말 힘들었어. 근데 제가 너무나 힘들어.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 전주신을 떠버리려고 했어요. 다 내려놓고 떠버리고 다른 데 가서 다시 해야 되겠다. 용기가 나서 떠지 못하고 그러나 거기서 떠서 지금 있는 데로 갔어요. 그래서 그리 간 거예요. 그냥 전원교회 해야 되겠다. 기도할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회복이 안 돼, 이 마음이. 회복이 안 돼. 왜냐하면 제일 가까이 지내는 분에게 시험이 맞거든. 제일 가까이. 제가 19살 때부터 알고 지냈던, 신학을 시작하기 전부터 알고 지냈던 분을 통해서 이 사탄이 역사하더라. 그 교회가 그냥 풍지박산이 되어버렸어요. 막 나가서까지 막 전화를 해대고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못 견디겠어. 그냥 목회도 그만해버릴 생각도 하고 했는데, 해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거기인데, 그래서 지나다가,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사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그래도 사실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내가 살려고. 근데 하다 보니까 은혜를 주셔야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나기도 했지만 회복도 주시더라. 너무나 그래서 지금 감사하는데, 저는 이 기도원 사역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기도를 외치고 다닙니다. 왜? 한국교회가 기도가 너무나 식어졌잖아요. 네? 한국교회 기도 식어진 거 여러분 느끼십니까? 지금 신앙생활 시작한 분들은 못 느껴요. 저는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한국교회 부흥했을 때, 정체했을 때, 회복이 때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보내고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럽교회가 망하는데 500년 걸렸대요. 유럽교회가 식어지고, 그래도 어떤 분들은 심하게 그냥 유럽교회 성전이 떠났다 얘기들도 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유럽교회가 망하는데 500년 걸렸대요. 미국교회가 망하는데 300년 걸렸답니다. 300년. 우리 한국교회 망해서 가는데 100년도 안 걸리고 있대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분이, 어떤 분이, 우리나라에서 알만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주 부흥이 돌아가면 매주마다 말하죠. 저는 그걸 동감해요. 저 어렸을 때 중고등부 할 때만 해도, 거의 청년 때만 해도요, 굉장히 교회가 막 부흥했습니다. 청년 때만 해도. 90년대 들어오면서 식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지금 한국교회 몇 명이라고 합니까? 600만 명이라고 그러죠. 많이 잡으면 700만 명. 그것도 이단까지 포함해서 그런다고 하잖아요. 1200만 명이라고 할 때가 엊그제예요. 반타작입니다. 지금 반타작.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퇴보의 길을 걷고 있느냐? 기도가 식어질 때부터입니다. 기도가 없어지고 기도가 식어지면서 제자훈련이 나왔어요. 저는 제자훈련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막 성도들이 얼마나 시간만 되면 성경공부 말씀을 굉장히 저도 강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했어요. 근데 기도가 식어진지 감지더라. 기도가 식어지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삼각산 기도 다 아시죠? 웬만한 분들. 어느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삼각산 한참 기도가 붙을 때, 기도불이 붙을 때는요, 2만 명씩 기도했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산 증인이에요, 그분은. 2만 명씩, 삼각산에 올라가서 막, 저는 두 번 가봤어요. 청년 때. 신학하기 전에. 제가 인천에서 직장생활 좀 했거든요.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삼각산에 대한 이 얘기를 들어서 소문만 듣고, 그래서 낮에 직장생활하고, 밤에 퇴근해가지고, 전철 타고 버스 타고 해가지고 삼각산까지 가서 두 번 기도했는데, 이야 진짜 장관이더라고. 밤새도록 여기저기서 주여 주여, 또 한쪽에서는 목닥거리도 들리고 막 뜨겁게 기도하더라고요. 늦게 가면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 넓은 삼각산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금 삼각산 기도 못합니다. 걸리면 벌금 물어요. 기도가 완전 끊어졌어요. 삼각산에 있는 기도원들이 지금 문 닫게 생겼다고 하더라고. 다 한국교회가 기도가 완전 식어졌습니다. 거기 뿐입니까? 철야 없어지죠? 새벽기도 없어지죠? 기도가 너무나 많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기도가 식어졌어요. 한국교회 부흥은요, 기도로 이루어진 거예요. 네. 할렐루야. 역사예요. 기도원, 지금 기도원 여러분 얼마나 지금 힘들잖아요. 사실 우리 기도원도 힘들어요. 사실은 제가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안 모여.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해도 안 모여. 네. 먹고 살만하니까 안 모이는 거예요. 안 모여. 큰 기도원들도 지금 안 모이잖아요. 한국교회 정말 큰일입니다, 여러분. 네. 한국교회가 살 길은 기도예요. 네. 여러분 보세요. 기도가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성령의 은혜가 없어요. 성령의 은혜는 기도로 나타납니다. 네.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네.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마음들이 다 어떻게 돼?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돌짝바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가시밭과 같은 마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아멘.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서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성령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의 마음이 좋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엄청난 열매들을 열어요. 아멘. 여러분 목사님들 지금 말씀 얼마나 좋아요. CBS 들어봐요. 극동방송 들어봐요.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말씀이 쭉쭉쭉 흘러나오죠. 그 말씀을 듣고도 성도들이 변화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 안 돼. 시험만 들어, 시험만. 왜 그래? 마음이 길가인데, 씨를 갖다 한 트럭 부숴봤자 무슨 열매나 열리겠냐고. 예? 말씀 깊이 연구해가지고 막 10시간씩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해가지고 전한들, 듣는 자들의 마음이 길가인데, 무슨 싹이라고 무슨 열매가 맺겠느냐고. 예? 그러니까 전하는 목사님도 성도들이 마음이 옥토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지만, 듣는 자들의 마음도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기도로 마음을 읽어야 돼요. 그게 없이 좋은 말씀 들어도 다 빠져나가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요, 기도원이 살아나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넘쳐, 기도하는 자들이 넘쳐야 돼요. 그래야 소망이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이 사실 울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탄식하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내가 그렇게 능력을 행하면서 보여줘도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왜 그러느냐? 니들 마음이 길가와 같아. 니들 마음이 돌짝과 같아. 니들 마음이 가시밭과 같아. 그래서 그러는 거.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읽어라. 마음을 좀 바꿔라. 좋은 마음으로 바꿔라.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열매 맺는다. 근데 그 마음을 바꾸는 거 내 마음대로 안 돼. 안 돼.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3시간도 안 가. 안 돼.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해. 성령의 은혜를 받으려면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좋은 마음이 되어서 복된 역사가 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